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22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사 댓글이나 손 씨의 아버지 블로그 글 댓글엔 버려진 신발에 대한 관심이 컸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30분께 한강공원 인근 CCTV에서 포착된 남성 3명이 손 씨 행적을 알려줄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 중이다. 앞서 한 언론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선 이들이 1분 정도 한강변 도로를 따라 갑자기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있던 대학교 친구 A 씨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A 씨는 손 씨가 실종되던 날 오전 3시 30분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후 손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휴대전화는 손 씨가 실종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손 씨가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을 때 소지품에서도 없었다. 특히 A 씨가 그날 신었던 신발을 버렸다고 말했다는 손 씨 아버지의 발언도 의문을 키웠다. 손 씨의 아버지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A 씨가 2시에 동영상 찍은 이후에 자다가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다 넘어지면서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때 자기 A씨 도예를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라고 바지와 옷에 흙이 많이 묻었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 아들은 더 더러울 텐데 그걸 감안해서 찾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게 더러워질 데가 없다. 지늘기 없다. 잔디밭 모래 풀물인데 뭐가 더러워지는 거지? 봐야 되겠다. 바지는 빨았을 테고 신발을 보여달라고 A씨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0.5초 만에 나온 답은 버렸다이다 라고 했다. 이어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사항이 생긴다 며 보통의 아빠가 애 신발 버린 걸 그렇게 알고 있어서 물어보자마자 대답을 하는 건 이상하다. 상식적으론 잘 모르겠다 물어보겠다 어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신발을 버린 걸 아빠가 알고 있고 즉답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 신발은 CCTV에 나온다. 4시 30분 CCTV에 나올 텐데 저는 안 봤지만 그게 그렇게 얼마나 더러워서 버렸을까? 급할 건가라고 제가 형사 취조하듯이 따질 수가 없잖나. 답답할 뿐인 거지 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 씨의 사망 관련 각종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A씨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 씨 시신을 1차 부검했다. 그 결과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 귀 뒷부분에 상처가 있었지만 두개골을 파고 들어가진 않았고 직접 사인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뺨 근육이 파열됐지만 입안 치아는 괜찮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정밀검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보르며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실족사뿐 아니라 타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함께 있던 친구에 대한 의혹과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합니다. 머리에 난 상처 왜 한강 실종 의대생 사인 두고 엇갈리는 관측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의대생 손정민 22씨가 신고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정확한 사인 규명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손 씨의 사망과 관련해 목격자를 찾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는 이를 부검을 진행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전날 손 씨 시신에 대한 육안 감식을 진행해 왼쪽 귀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자상 두 개가 있고 뺨 근육 일부가 파열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한 시신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유족에게 머리 부분 상처는 사망 이전에 발생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상처가 물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를 확인한 결과 머리 내부까지 다친 것은 아니고 표피만 다쳤다며 물길에 빠지면서 부딪히거나 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신 수습 당시 현장 인근에는 부유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 아버지는 이날 본지에 국과수에서 상처에 대해 물길에서 생겼을 가능성, 흉기로 찔렸을 가능성, 어딘가에 부딪혔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자꾸 포인트가 상처로 가는데 상처 없이도 한강에 밀어서 빠뜨릴 수도 있는 만큼 상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였을 텐데 왜 한강으로 갔는지, 수심도 깊지 않은데 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등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국과수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손 씨의 사망 원인은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약 2주 뒤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손 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부터 25일 오전 2시 이후까지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A씨는 홀로 귀가했고 오전 4시 30분쯤 A씨가 혼자 반포 나들목을 지나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 CCTV에 찍혔다. 손 씨는 실종신고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 50분쯤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강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CTV 영상 속 3명의 손정민 실종은 무관하다. 손정민 내 친구가 수상쩍다. 각 신발을 왜 버리셨나요? 왜 잘못된 전화를 들고 있습니까? 손정민 2일 당에서 실종된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화제다. 손 씨는 4월 24일 밤 10시 30분쯤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손 씨는 자신의 친구 A 씨와 공원 잔디밭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마셨는데요. 4월 25일로 넘어간 1:50 손 씨는 만취해서 손정민 친구 B씨와 춤추는 영상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오전 1:56까지 두 사람이 손 씨의 휴대폰 갤럭시로 영상을 촬영했다. 는 점이 확인되며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도로 쪽으로 3번이 하드 뛰어내리는 행위 등을 촬영했죠. 그리고 3:30 친구의 E씨는 본인의 휴대폰 아이폰을 사용해서 본인의 아빠에게 전화를 걸렸습니다. 당국 등은 정민 씨에게 A씨의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오전 6시 30분쯤 기지국과 연결이 끊김 뒤 꺼졌다. 가족들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공원 인근에서 아들을 찾아 나섰고 경찰도 기동대 1단 경찰대와 함께 헬기 드론 수색 선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려왔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종 날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무렵 인근 폐쇄회로시 CCTV에 포착된 남성 3명은 실종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 2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전미 실종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민 씨의 아버지 소년 오십 씨는 사건과 관련한 의문점을 털어놨다. A 씨가 친구를 깨우지 않고 귀가했는데 정민 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한강 실종대학생 친구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잠들었다가 일어났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손 씨 휴대폰 갤럭시를 챙겨서 귀가했다. 고 하는데 이때 CCTV에 B씨 혼자 나오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오전 5시 20 한강 실종 대학생 친구 A씨와 함께 A씨의 아버지, 어머니는 집을 나와서 다시 한강 공원에 갔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손씨를 찾기 위해서 A씨의 부모님까지 다 함께 온 가족이 공원을 향했다고 합니다. 정민 씨 아버지는 A씨 측이 아들의 실종에 도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초 A씨가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했던 330은 다른 가족을 깨우는 게 미안해서 전화하지 않았다고 쳐도 A씨가 귀가한 뒤인 530에도 전화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고물었다. 가족 측은 그때라도 전화를 해줬으면 수색에 더 빨리 나설 수 있었다 고 아쉬워하는 상황이다. 또 사고 당일자다가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다 넘어지면서 씨가 신흥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며 그때 A씨도 예정민 씨를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고 바지와 옷에 흙이 많이 묻었다는 얘기를 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더 더러울 텐데 그걸 감안해서 찾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게 더러워질 데가 없다. 바지는 빨았을 테고 신발을 보여달라고 A군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0.5천만에 나온 답은 버렸다였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의 아빠가 아이의 신발을 버린 걸 물어보자마자 대답을 하는 건 이상하다며 그 신발은 430의식 귀가 중 애치킨 폐쇄 의외로 시식집이 있는 나올 텐데 크게 그렇게 얼마나 더러워서 버렸을까? 급할 건가? 경사 취조하듯이 따질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상식적으로 친구는 자기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누명을 벗으려 하겠지. 그런데 왜 신발을 버리고 핵스의 공개 여쭤도 안 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거 아니? 친구가 범인이거나 범인과 직결되어 있어서 계속 감추는 느낌도망입. 아내 자기 앞에 정민군의 존재 여부조차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께 정민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하자 친구를 비롯한 온 가족이 정민군 부모님께 일절 알리지 않고 급히 한강으로 돌아가 한 시간을 찾다가 정민군 부모님께 알린 것이 5시 30분. 왜 알리지 않고 한 시간을 자기들끼리만 찾았을까요? 숨길 것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정민군 휴대폰은 아이폰 친구 휴대폰은 갤럭시 인간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휴대폰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분이 술에 취해서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 기억은 못해도 자기 집에 알맞게 찾아간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이 또한 정말 실수로 정민군 휴대폰을 착각해 챙겼다고 해도 왜 친구분 폰은 정민과 있던 곳에 있지 않고 정민군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네요. 오늘의 소식은 끝입니다. 듣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로운 날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요.